자, 시조의 대결이었죠. 유찬희 선수 초반에 저렇게 계속해서 정말 한 두세 번 들어가시고 네. 근데 볼 성과는 사실 없었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초반 상황 분명히 윤찬희 선수가 어떤 그 가속 페달 조금 밟았을 때는 대처를 잘했어요, 윤찬희 선수가. 네. 근데 그 뒤부터 힘에 조금 앞서긴 했지만 벌초 견제가 계속 발생하니까 점점 분위기가 먼저. 또 원래 이 경기를 보면서 제가 정명훈 선수 얘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 네. 원래 정명훈 선수 대 프로토스전 경기 스타일이 스포츠카인데 계속 달리는데 끝까지 달려요. 네. 네, 그래서 이 프로토스에게 극악의 상대잖아요. 맞아요. 이번 경기에서 윤찬희 선수가 그런 식의 운영을 해줬어요. 경기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될 때까지 두드리면서 이렇게. 안 되면 되게 해야지 이렇게 몇 번이나 두드렸는지 네. 몰라요. 저 벌처 특공대가 그러니까 힘이 살짝 앞섰던 윤찬희 선수가 그 힘을 쓰지도 못하고 계속 휘둘리다 보니까 뭐 눈으로 봐서는 미니웹사이트 확장 기지가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다 얻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사실 이런 리콜들이 계속 있긴 했었습니다만 가져간 성과가 그닥 크진 않았죠. 네, 이 리콜을 했었던 이유는 팩토리를 아예 날려버리고 7시에서 나오는 병력으로 본질 버리고 맞겠다는 거였는데 윤찬희 선수가 데뷔를 잘해서 결국 이렇게 됐었고 멀티만 많았지 견제를 많이 받다 보니까 막으면서 프로브 다시 만들고 병력을 질러들어간 유지와 아비타만으로 200 가까이 가다 보니까 효율이 정말 최악인 네. 그런 상황을 바로 이 몽군 윤찬희 선수가 만들어냈습니다.